시작하겠습니다. 허영만 선생님은 1974년 만화가로 데뷔하셔서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나라라 슈퍼보드, 여러분 잘 아는 타짜, 쉽게, 비트 등 수많은 히트작을 탄생시키고 한국 만화의 세계화에 앞장섰습니다. 일반 상업 매체와 특정되었던 한국 만화의 소재와 주제의식을 확장시켰으며 철저한 자료 수집과 취재를 통해 한국 만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는 이제 참석해주신 예빈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 전합니다. 특히 저희 그 전남의 김영동 지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비트는 의회에 넘어가 내려드렸었는데 비트로 인해서 영화 제작 그런 것들이 이 허영만에 대한 만화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뒤로 이제 조금 넘어와서 왜 뭐 타짜나 식객이나 또 이런 것들이 뭐 영화로 연결된 게 비트가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펜화예요. 지금 다 까맣게 칠한 게 펜으로 까맣게 칠한 거고요. 이게 그럼 원화예요? 네, 원화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글은 이제 타이핑해서 테이프로 하나하나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재밌어요. 어, 그러네. 네. 드로잉도 작화감도 굉장히 뛰어나서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것도 원화입니다. 인쇄를 해서 이렇게 줄로 붙였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떨어질 것 같은 건 저렇게 노란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큰 성으로 만들어 놓고 저기다 붙이. 그러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 옷 같은 거 표현할 때 그 스커트가 2000년대부터 현대까지. 우와, 저기 보이나? 쉽게. 원본에는 이제 작가님 그림이랑 작가님 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가님이 조사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TV 조선 제작진의 취재 자료와 다른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저는 갖고 싶고요. 지금 제가 아까 여기서 현재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쪽 왼쪽 영상에는 이제 백반 기행에 담겨져 있는 전남 음식을 이제 순천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가 학과 학생 3명이 다시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때 네, 아트 아트 회전이었죠. 아, 그 얘기를 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저는 뭐, 야간 고등학교 나왔고, 대학도 뭐, 34살에 입학을 했었어요. 그 당시, 대학교에 갈 형편도 못 돼. 그래가지고, 학력고사 얼마 남지 않은데, 정말 죽기 결심하고, 그때 생각했던 거는,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수면제를 해가지고. 50알까지 준비를 했었던 이런 이야기가 사실 이번에 책에 나오게 되니까 너무 저의 그 알몸 같은 이야기가 다 드러나서 부끄럽기도 했는데 또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과정이지만 저는 끝까지 내가 좋아했던 걸 포기하지 않고 해왔다는 거 그 부분이 사회의 어느 부분에 공유가 되고 기여를 하면 되게 좋은 인생이다. 사람은 좋아하는 걸 해라. 자기가 하고 싶은 정확한 걸 하라. 그 방면에 자기가 올인을 하면 미친놈 소리를 들어야 된다. 저는 밑바닥에서 쌓아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어렵고 그렇지만 차근차근 쌓아가라. 그래야 그것이 결실이 맺혀진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